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좀 요약해 드리면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보는 눈과 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그리고 들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이면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그 그림이 무엇인가, 그 부르심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르심을 깨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바로 분명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라는 게 꼭 교회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내가 있는 가정, 교회, 직장, 학교, 뭐,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 안에서의 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그곳이 이 역사의 흐름과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마다의 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그것이었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그리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 2장까지 본 모습 속에서는 아직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반대가 있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벽을 쌓는 일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반대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장 이후에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4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쌓는 일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 순탄할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일이 역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접했을 때 이건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까? 나에게 이런 반대되는 상황이 있을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 성경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르심대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두려움과 어려움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비난과 반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난과 반대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읽지 않고 넘어가긴 했지만요. 3장의 내용,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와 그의 사람들이 도착해서 성벽을 쌓는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들이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기존의 성전을 쌓든 예루살렘 성벽을 쌓든 어떤 건물을 쌓고 나라의 일에 노역으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이 얼만큼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일괄적으로 사람들을 필요한 지역에다가 보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그 일의 방법은 지금까지 성경에서 나와 있었던 그런 나라의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아 그 일을 할 때 모습과 다릅니다.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있는 그 성벽, 그 구간을 공사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평택에 살기 때문에 평택에서 모이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뭐 천안이나 안성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있는 사람들은 평택에 있는 성을 건축하면 됩니다. 안중에 사는 사람들은 평택까지 올 필요 없이 안중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천안이나 안성에 사는 사람들도 굳이 평택 시청까지 모여서 나 오늘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볼 필요 없이 자기 있는 그 동네의 그 성벽의 부분을 재건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조차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이 성벽을 쌓는 일에 느헤미야가 했던 그 새로운 방법은 그 계획이 분명하고 확실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집 부근에 성벽을 쌓도록 백성들을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갔다가 다시 이동하는 그런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했다는 그런 배려가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말씀드렸듯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는 단순히 의견의 대립이 아니라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었어요. 물리적인 압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평택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는 곳이 평택이라 내가 굳이 천안까지 가서 일을 하고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걱정을 하겠죠. 평택에 있는 나의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느헤미야가 그것을 다 막았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의 지역에 성벽을 쌓는 곳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전쟁이 내 집인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그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집을 떠날 필요 없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집안에 한두 사람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붙어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이용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3장과 4장을 쭉 읽어보시면 성 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만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함께 투입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사를 누가 하느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성벽을 쌓기 시작한 거죠. 뭐 나와 있는 데서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이런 곳을 그런 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성벽을 쌓는다, 나라의 그런 노역에 참여한다 하면 보통 그냥 평민들이 주로 그 일들을 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그렇게 불평등하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성직자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술이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일에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 3장 1절에 시작돼 보면 그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은 양문을 지는 것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양문. 양문이 양문 냉장고의 그 양문이 아니고요. 그 동물 양. 양문입니다. 네. 그 양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양들이 출입을 했기 때문에 그 문을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사장과 굉장히 밀접한 공간이고 그런 시설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공사를 시켰던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금장색, 향품장사, 예루살렘의 그 지역 관리들, 레위인들, 상인들,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모두 이 일에 달려들어서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효율적인 방법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되면 참 감사할 텐데 반대를 만나기 시작하죠. 반대 세력.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의견에 대한 대립이 아니라 물리적인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에 대표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사장에 나오는데요. 산발랏과 도비야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주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지역 관리들이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단순한 반대를 넘어서서 살해의 위협까지도 가하는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산발랏이 누군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반대를 했던 산발랏이 누구냐? 2장 10절에 나오기로는 호른 지역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 출신이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말하기를 산발랏이 그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페르시아 그 왕의 인가를 받은 총독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주변은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가면은 성전도 재건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과 그 일대 지역이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지 않아요. 그러니 그쪽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일도 별로 없고 사람도 살고 있지 않고 그러니 관리할 사람도 그닥 필요가 없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산발랏이 그저 한 번씩 훑어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페르시아 왕의 그 칙서를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가 유다 지역, 남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을 다스리고 있던 이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조금 거슬리는 사람이 된 거죠. 내가 다 이 지역을, 내가 북쪽을 주로 다스리기도 하지만 이 남쪽에 유다를 비롯한 예루살렘과 그쪽에 있는 어항 그 항구들을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유다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스리겠다고 얘기를 하니 자신의 그런 이득권에 대해서 갉아먹힘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 그랬냐면 그 산발랏이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칙서를 가지고 남유다를 이제 재건을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근데 이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항구에 가서 사마리아를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 예루살렘을 꼭 지나가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하고 남유다를 완벽하게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 산발랏은 자기의 그 어떤 그런 보급 통로가 끊기는 겁니다. 소통할 수 있는 교통편이 끊기고 고립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남쪽 지역의 세력이 강해지게 되고 결국 사마리아 지역까지 남쪽에서 다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이 뺏길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세력이 결과적으로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산발랏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왕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그 칙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는 끊임없는 반대를 하게 되죠. 그렇게 선택했던 산발랏의 그 반대의 방법은 첫 번째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니까지 것들이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어? 라는 식의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아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바보라는 거죠. 너희들은 바보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너희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 이 어마어마한 성벽을 너희들의 힘으로 쌀 수 있겠니? 너희들은 못해. 하고 계속 비아냥거렸습니다. 비아냥거리도 안 되니까 협박했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너희들을 쳐들어간다. 그럼 너희들 다시 쑥대밭 될 거야. 왜냐하면 이 협박이 먹힐 만도 합니다. 세력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이미 사마리아 지역은 굳건히 성벽이 쌓여져 있는 그냥 완벽한 도성이었고 밑에 지역은 지금 이제 성벽의 기초를 쌓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군대의 수도 확연히 차이가 나고 단순히 협박만 해도 충분히 겁을 먹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을 직접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겁을 먹게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성경의 그 중간에 보시면 어느 한 지역의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좀 우리 쪽으로 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살해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쪽으로 좀 건너와서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부탁을 10번이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해 위협이 굉장히 단순히 그냥 겁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페르시아에 있을 때 그 역사의 흐름을 눈으로 보면서 내가 할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왔어요. 이건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에게 닥친 일은 무엇입니까? 반대 세력입니다. 반대의 벽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뭔가 좀 달라지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아침에 기도하고 한번 시작해볼까? 아니면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은 한번 성경을 한번 딱 펴고 한번 묵상을 하고 시작해볼까? 마음먹은 그 순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반대거리들이 생겨납니까? 하필 기도하려는 그 찰나에 뭔가 불현듯 내가 반드시 지금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내가 오늘은 그 1월 1일 날 마음먹었던 그 성경 1독의 꿈을 비록 잠시 접어두었으나 오늘 내가 마태복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리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는 순간 왜 나는 꼭 그때 꼭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걸까요? 우리 안에 크든 작든 우리 안에 끊임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그 비전의 확인들이 있을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반대가 우리 안에 꼭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도 있고요. 우리 밖에서의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그 방해 세력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위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갈 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더 나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꼭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처럼 어떤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특별한 비전을 이룰 때도 방해를 받지만 우리가 삶에서 그저 나는 그리스도인 그거 하나 내세우며 살아가기에도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요즘같이 기독교가 천대받고 멸시받고 등한시받고 외면시받는 이때에는 얼마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으며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이 뭐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겪었던 것처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해볼까요? 비판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 비판과 반대를 만나면요. 그것이 연결되는 감정의 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낙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그 비전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확인해서 그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무엇이냐고요? 비판과 반대입니다. 방해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비판하는 대신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 비판과 분별은 다릅니다. 비판은 그 내재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무너뜨림입니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판도 보십시오. 비판에는요 대안이 없어요. 그냥 나빠, 안 돼, 이것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냥 나쁘다고, 안 된다고 그 얘기만 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러나 분별은 무엇입니까? 분별은 구분하고 높은 이성의 그것을 가지고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뭐냐? 사랑의 동기가 있는 겁니다. 무너뜨림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걸 단순히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마라가 아니고 이것이 왜 나쁜지 이야기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분별하여 세워주는 것이 바로 분별의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와 조롱에 부딪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반대에 부딪혔을 때, 비판에 부딪혔을 때, 방해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4절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좀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얘기한 거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방해하는 세력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이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반대와 방해와 이 조롱, 비판을 어떻게 견뎌냈느냐? 첫 번째는 그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에 대한 시각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꿔줍니다. 아주 단순한데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어려운데 단순합니다. 두려움의 시각을 영적 시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두려움에 빠져 두려운 것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더 위대한, 더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볼 것이냐,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원수들의 그 살해 협박, 너희들을 내일 죽일 거야 라는 그 협박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보지 마라.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고 그 시선을,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넓혀줍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작은 충격을 받아서 그 전문용어로 멍 때리게 됩니다. 시선, 눈은 시선이 흐트러지고 이렇게 멈춰지는 상황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은 시야로 딱 보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정신을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뺨을 때리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 얘기는 뭡니까?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충격 때문에 그것만 시야가 완전히 좁아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시야를 넓혀주는 겁니다. 그 표현을 정신 차려, 뺨과 함께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똑같습니다. 살해의 위협이 오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단순히 쳐들어오는 적 때문에, 그 전문용어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쫄았습니다. 겁을 잔뜩 먹었어요. 요즘 쓰는 말로 심장이 쫄깃쫄깃해졌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우린 이 일을 도저히 못하겠어요라는 말하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려. 니들이 볼 것은 여기가 아니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단순히 위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시각을 영적 시각으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또 드러난 조건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업되기도 하다가 한순간에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어려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절과 18절 볼게요.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18절에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했습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벽을 쌓는 일만도, 그것만으로도 힘이 든데 굳이 어떤 그 군사적인 준비까지도 동시에 하게끔 만드는 느헤미야를 보면 사람 너무하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건 가장 최선의 대비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대비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준비하게 시킨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게 하는 것. 또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는 허리에 칼을 차게 하는 것. 그건 사람들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비책들을 마련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조금 너무 세상적이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크리스천은 문제가 다가오면 단순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죠. 그 아닐 때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딪혀야죠.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부딪혀서 이겨내는 사람.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맞닥뜨리는 사람.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우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요. 느헤미야도 사실 도망가고 싶은 사람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비전 때문에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사실 말씀드린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비록 출신은 유대 사람이지만 남의 나라에서 넘버 2, 넘버 3를 할 만큼 왕이랑 술잔을 독대해서 마실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왕의 개인적인 사생활 얘기에서 정치적인 나라의 모든 행정적인 일까지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반대를 맞이하면 돈 조금 쥐어주고 아, 난 바빠서 이만 하고 돌아가도 그만인 겁니다. 가장 도망치고 싶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오히려 스스로를 잘 단도리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 혼자 간수하기도 힘든 그 상황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서 세워줍니다. 백성들을 권면해요.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권면해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줘요. 느헤미야가 뭐 자신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자기에게 뭐 돈이 많아서 아니면 뭐 군사가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부족한 것은 뭐 말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중간에 반대가 있을지언정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는 받고 있지만 결국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일을 계속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적은 수였어요. 적은 수였는데 군대를 배치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일하는 사람마다 한 손에는 그 일하는 도구,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적이 쳐들어오면은 그 왕 바로 왕이 아니 느헤미야가 옆에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도 나팔 부는 사람만 옆에 둔다고 했잖아요. 그 나팔 부는 사람이 나팔을 딱 불면 모든 군대가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이런 아주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대비책이 그닥 적을 향해서 효과적이진 않아요. 적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하고 뭐 허리에 뭘 차고 뭐 한다고 해도 적이 한번 밀고 들어오면 끝입니다. 하지만 적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섣불리 공격을 못합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악에 바쳤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미쳤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구나라는 것을 이 적들이 보았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간 우리가 도리어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섣불리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산발락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겁을 먹은 겁니다. 단단히 미쳤구나. 정말 이 일을 해낼 사람들이구나. 일하는데 불편하잖아요. 한 손에 뭐 이렇게 도끼 같은 거 들고 나무 패고 한 손으로는 칼 들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것이 한 손에는 삽을 두고 땅을 파는데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있는 이 모양새가 얼마나 불편해 보입니까? 이래 능률도 안 오르겠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적들은 기겁을 한 겁니다. 공격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뭐 꼭 크리스찬의 이름을 안 써도 우리 뭐 각자의 자리에서 뭐 가정, 직장, 학교 뭐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빠의 자리에서 엄마의 자리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의 자리에서 학교 다니는 데면 학교 다니는 대로 뭐 알바건 뭐건 할 것 없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내 힘은 딸리고 이것도 해야겠고 저것도 해야겠는데 난 부족해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아 힘들어 죽겠는데 아 힘들어라 내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세 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비판과 반대까지 만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황 되면 의심합니다. 뭘 의심해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가 하는 걸 의심한다는 겁니다. 자괴감에 시달리게 되죠. 낙심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버텨내야 하는가? 그런 절망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 삶의 의미를 잃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일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수백, 수천 가지를 댑니다. 근데 반대로요,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유를 물어보죠. 수백, 수천 가지의 이유를 댑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건 자기 자신을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건 그 연약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신뢰,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차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본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연약한 것입니까?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무기력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막대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갖고 있었던 그 전쟁의 무기,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게 다였습니다. 그 연약한 것으로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물맷돌 다섯 개 이 연약한 것으로 이뤄냈습니다. 구약에 나온 총리가 된 요셉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연약함의 극치였습니다. 엘리야의 외투 아십니까? 그냥 옷이에요. 겉옷이에요. 넝마주의 같은 그런 겉옷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 옷이 요단강을 가르는 데 사용됐습니다. 우리 자신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질그릇으로 보배를 담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하죠.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가 이 그릇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쏟아졌던 비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반대의 말들
기억나시죠? 뭐 세리의 친구다, 뭐 창기의 친구다. 넌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을 뭐 망가뜨리러 왔느냐? 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긴다며? 뭐 자칭 유대인의 왕. 뭐 듣기에는 고상해 보일 것 같으나 그 당시에 듣기에는 참 듣기 힘든 비난의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반대의 말, 비난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는 것, 그것만 보고 예수님은 나가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현실적인 위협들, 방해들, 비판들, 반대들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좌절 가운데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올가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상황을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상황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현실의 위협 속에서 느헤미야와 사람들은 그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착실히 준비해 갔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포기할 법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준비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가는 그 모습,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